전국을 꽁꽁 얼린 북극 한파가 드디어 물러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도 수도권에 눈 소식이 있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김재윤 기자입니다. 북극발 최강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전통시장. 매섭게 불어오는 찬바람에 상인들은 난로 옆을 떠나질 못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이 눈길을 사로잡고 뜨끈한 국물로 온몸을 잠시 녹여둬 봅니다. 추위가 오히려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칼바람에 기와볼이 빨갛게 변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아이들.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도 눈썰매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별로 춥지도 않고요. 여기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그냥 오늘 여의도에서 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가지고 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와, 재밌다!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한파가 누그러지겠지만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장군이 물러간 틈을 타 중규모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곳곳에 눈을 뿌리는 겁니다. 중부와 전북에 최대 5cm,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24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성탄절에도 수도권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서울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잦은 눈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며 교통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